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요. 두 개의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박스의 택배를 언박싱 하려고요. 하나는 화분 박스고요. 하나는 다육이 박스예요. 저도 진짜 이 화분이나 다육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택배를 발송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상자로 받은 화분을 먼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화분에는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미리 이제 풀러와갖고 단단하게 화분 하나도 깨지지 않고 잘 왔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죠? 하트. 하트가 3개나 돼 있네요. 사랑이 아주 넘쳐납니다.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색, 그 코발트색, 연한 하늘색, 3개의 하트, 주황, 빨강, 파랑, 3개의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지금 화분이 많이 필요했던 터인데, 이렇게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더 도착했어요. 요거는 아주 흰색,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별무늬 그런 무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반짝이 안에 노란 반짝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두분 없지만 참 앙증맞고 귀여운 화분입니다. 이거 화분 박스는 이렇게 화분 두 개가 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화분 박스는 여기다 놔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육이 박스를 보겠습니다. 다육이도 제가 이제 미리 좀 풀어놔가지고요. 열려 있습니다. 다육이는 이렇게 세 개의 다육이가 왔어요.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다육인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레이디스 핑거예요. 레이디스 핑거. 핑거가 좀뭐 손가락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손가락처럼 길쭉길쭉하게 예쁘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약간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데 이건 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갔어요. 손가락처럼 쭉쭉 올라갔어요. 레이디스 핑거. 아, 너무나 튼튼하고 예쁜 그런 다육이입니다. 네, 여기 하나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주 예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오팔리나로 착각을 했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석연화더라고요. 오팔리나하고 좀 많이 구분되는 게 많이 구분은 안 되고 조금 구분되는 게 오팔리나는 요게 조금 더 입장이 좀 길쭉하고 여기 옆에 각이 좀 들져 있어요. 근데 석연화는 요 옆에 각이 좀더져 있고 그리고 입장이 조금 오팔리나보다 조금 짧네요. 근데 색감이 살구색하고 분홍색의 중간 정도로 들었는데 아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들었어요. 그 자구가 얼굴이 하나 둘세 개나 되네요. 네 요런 걸 받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요거는 라일락이에요. 라일락은 이제 저도 지난번에 이벤트를 해가지고 몇개 있지만 요거는 새로 받아서 그러나 색감이 더 오묘하고 예쁘네요. 라일락 받았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투 입장 같은 거 다치지도 않고 화분도 마찬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자랐습니다. 이분들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저는 정말 이벤트 당첨에 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제가 이벤트를 한두번 정도 당첨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다육이 너에게로 또다시 라는 채널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 채널에서 이벤트를 하셨거든요. 1,000명 이벤트를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화분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께 감사드리고 다육이 너에게로 또다시 그분 채널 더 많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화분 정성스러운 화분을 멀리 김해에서 왔더라고요. 멀리 김해에서 왔는데도 하나도 파손도 안 되고 아주 이쁘게 포장이 잘 돼서 왔어요. 저 다육이는 어떤 분이 주셨냐면요.
아,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저는 이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 큰언니네예요. 큰언니분이 이걸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고, 큰언니분이 이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이셨고, 저희 채널 가끔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드셨다고 하길래, 한 70이 넘으셨어요. 그러시고 또, 다육이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나이도 가장 연장자이시고 해서 그냥 큰언니처럼 어르신이라서 제가 그냥 그때 이벤트 6,000명 할때 다육이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좀몇개 보내드렸거든요. 좋은 것도 못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튼튼하고 입장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잘 키우고 예쁘게 키우고 가끔 예쁘게 키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두분다 화분의 주인공도 그렇고, 다육이의 주인공, 화분의 주인공, 다육이, 너에게로 또다시와 큰 언니네 유튜브 채널 두분다 많이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고요.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정성스럽게 구입하신 다육이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분과 다육이 택배 언박싱 하는 걸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예쁘게 이세 개의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가족분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